정치 클림핑 3회 드디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네, 김성수 평론가님, 문화평론가님이시죠? 모시고, 네, 오늘은 곽동수 선생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이건 대신 뭐 땜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워낙 두 분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희야 뭐 어느 분이든지 나와주셔서 저희가 참 고맙기 때문에 오늘은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님 오늘도 예 3회째 나와주셨습니다. 예, 개근하고 있는 김성회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성수입니다. 네, 우리 인사할 기회를 놓쳤 예, 인사할 기회를 제가 예.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원래 새날에서는 노래까지 불렀는데 그래도 여기는 노래를 부르라고 안 해서 너무 좋네요. 네. 이따가 뭐 노래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예,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험지에선 황교안, 홍준표 제거할까,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 안철수, 도로 국민의당 이로 간 거 아닌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보수, 그러니까 신설 합당의 반사익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한 것은 심재철 씨의 탄핵 발언. 진원지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긴급한 소식으로 아카데미 예,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네. 오늘 마침 예, 시사문화평론가인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기생충 4관왕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기생충이 혹은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접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문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이에요. 네. 세 개를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상영되는 영화들이 좀 불이익이 있으니까 네, 예. 그쪽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막이 안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영화들을 따로 좀 그 제대로 시상을 해주자. 그래갖고 만든 게 이제 외국어 영화상, 지금 현재 국제 장편영화상인데 네. 네. 그것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작품성으로 받을 수 있는 네 개의 주요 상을 다 휩쓴 거고요. 진짜 대단한 게 네. 감독상을 딱 받았을 때 나가가지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을 딱 그 리스펙을 딱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말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이 남아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마틴 스코세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감독들에서부터 다 기립을 해가지고 마틴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서 또 마틴이 일어나서 답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은 진짜 영화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그 장면으로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뭐 인종으로 나누고 네. 뭐 언어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그냥 한 방에 다 보여줘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그 아카데미는 굉장히 지금 세련되었다. 네. 봉준호 때문에. 야 거의. 예. 영화계의 BTS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의 돌풍을 일으켰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뭐 무슨 얘기하려고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잘하셔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끊으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여쭤보시니까 월요일에 저기 시사 타파 나오고 화요일에 시사 타파 나오고 수요일에 시사 타파 나오고 잘 지냈죠. 아, 저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이제 오락실 갈 때 완전히 전 재산을 바치면서 그 연극을 할 때 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반지하 방에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온몸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몸이 습기로 가득 차 있고 냄새는 그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그 퀴퀸 냄새 나고 햇빛은 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갖다 세 개를 펑크내고 방송 아침에 하는 라디오까지 펑크내고 나서 나 여기를 벗어나야지 이렇지 않고 진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딱 오버랩 되는데 굉장히 명치 끝이 찌릿이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세월호를 다룬 그 단편 그 다큐멘터리 네. 부재의 기억은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 해도 그렇죠. 너무 대단한 거죠. 전 세계가 아픔을 같이 그 영화를 봤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통해서 그 세월호의 기울어진 장면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 기생충 축하드리고요. 그 우리는 일단 한국의 토착 기생충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교안의 출마인데 근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웃겨요. 종로가 험지예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 쭉 잡다가 박진희 뭐 삼선하고 막 자기네들이 잡다가 그 이후에 정세균 의장이
재선까지 하고 예. 다시 이번에 재격돌하는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종로를 험지라고 하는 자체가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위상에 눌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황교안 출마에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소장님. 전 일단 그 황교안 대표가 한 달도 넘게 전에 험지 출마하겠다고 괜히 설레발을 쳐갖고 네. 이를 다 망친 거다. 네. 예. 그것도 광화문 집회에서 약속을 그러니까요. 했죠. 예. 공약을. 예. 당대표가 진중하게 움직이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어디로 갈지 이 행마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의원직 총사퇴가 안 되니까 그러면 황교안 당신이라도 부출마 선언해라라는 당내 얘기를 듣고 발끈해갖고 나가서 한마디 한 것이 사퇴를 여기까지 키워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초선도 안 되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 저는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홍준표, 김태호 등을 수도권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황교안도 안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TK 붙는 사람들도 야, 우리는 무슨 개혁을 해. 황교안도 안 하는데 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아침 8시 반에 글을 쓸 때는 이만저만해서 나에게 그러면 뭐 서울 출마 아니면 불출마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썼다가 그 3시간 있다 글을 고쳤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고치면 글을 고치는 흔적이 남는데 모르시고 한 건지 3시간 있다가는 그럼 나한테 지금은 험지 출마 아니면 고향 무소속 출마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무소속 그러니까 밀양에서 출마 못하게 하면 에이 까 불출마를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당하는 모욕의 정도가 세지니까 그럼 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것이 회복 글에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홍준표를 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배신자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오만 핑계를 대서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이다. 밀양에선 홍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지금 총대를 맸다. 종로에 출마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예, 하나다. 그,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홍준표 제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이제 황교안 씨가 그 오후 3시에 갑작스럽게 네. 그 출마를 선언할 때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새날에서. 근데 그 새날도 황교안 종로 출마 네.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정도.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저도 알만한 소식 통해서 들었는데 용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진영 장관 지역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자신 있게 종로 출마 안 해! 딱 그랬는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단독! 이러면서 황교안 3시에 종로 출마 선언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황급하게 자르고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전격적이었어요. 그 전격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후달렸다는 거죠. 뭐한테 굉장히 등떠밀렸다는 건데 그 등떠민 세력들이 누구겠는가? 친박 세력들이 있겠죠? 아니에요.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친박이 아니라 오히려 제 친이계. 너가 친박만의 그런 세력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니? 그러니까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림들을 갖다 이렇게 그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수가 확실하게 모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 연출하는 것이 험지 출마를 딱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이를 결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험지라는 곳은 당선되기 힘든 지역을 우리가 네. 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황교안이가 정치 생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떨어져도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뭐 비례대표 돌면서 그런 거나 아직까지 못 정해갖고 이렇게 어설픈 행보보다는 일단 험지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스펙 쌓기가 좋잖아요. 네. 종로라는. 이제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김태우는 몰라도 홍준표는 확실히 자기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지세들이 있거든요. 팬클럽들이 있죠. 그러면 그 팬클럽들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그냥 친박 공천. 네, 친박 그러니까 친이 학살 공천. 그리고 이전에 이명박이 했던 친박 학살 공천 이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가장들이 아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까지 승진이 안 되면 이 작정 잘리게 생겼어. 그러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하고 홍준표는 다음번 대선 외에는
정치적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후보가 되고 나야 그 다음 출로가 열리지, 후보가 안 되면 정치권에서 사라질 사람들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격돌을 할 것으로 보고 누구 하나도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로 치달아갈 겁니다.